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다음 주에 나타나는 지표들이나 어떤 정책들, 이거는 이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발표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아니, 어제 미국 증시에서 보면 재밌는 사안이 하나 나왔는데, 어떤 거죠? 테슬라를 보시면 20억 달러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외로 7% 넘게 급락을 하다가 시작하자마자, 뭐, 이렇게 했지만 우리한테는 뭐 경기가 뭐 이걸 받아가지고 향후에 좀더 좋아질 거야. 그 다음에 천만 달러 정도를 뭐그 엘런 머스크가 가져가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좀더뭐 강하고 속도전 있게 뭐 나갈 거야라는 거 하면서 매수가 쑥 오면서 장중에 거의 6% 넘게 상승을 하다가 장 막판에 좀 약간 밀리면서 4%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 말씀이 자, 꾸준지를 모르겠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 2주 전에 엘런 머스크가 한마디 했죠. 지금 우리 현재 성장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본 확충을 필요 없어. 2주 후에 유상증자 발표를 유상증자 해버려요. 해버렸네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았으면 이거 하한가거든요. 근데 그 속인 거잖아요. 사기친 거잖아요. 어떻게 그것도 보면. 2주 만에 다른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조사 들어갔을 텐데. 우리 과거에 이런 일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은 못 믿잖아요, 회사를. 그래서 회사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발을 빼버리면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밀려요. 그리고 그걸 매매하는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안할 거라고 CEO가 얘기해놓고 뭐 그걸 믿고 해버리니까. 있었는데 해버리니까. 주식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억 달러치의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희석 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으니까. 적감에서가 유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은 뭐냐면, 호재도 호재로 받아들이고, 악재도 내가 이걸, 악재가 나오면, 아, 주식시장에 뭐 유동성을 공급할 거야. 아, 누군가 도와줄 거야 이런 건가요? 항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것으로만 해석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내가 갖고 있어. 근데 하한가를 맞았어.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한가를 맞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걸 또막 극력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시장 자체, 천연가스라든지 뭐 국제유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좋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시장이 상황인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움직이고 시장은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이슈들이 나오는데 이건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시장이 그러니까 그만큼 매수가 유동성이 풍부한 그쵸, 거죠. 그쵸.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적감 매수가 급격하게 유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이 있는 거고. 자, 근데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독일의 GW 경기 동향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 2월 달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중국의 문제가 생기면 유럽 쪽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그쵸. 받거든요. 그러면 독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저께 그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18% 감소했거든요. 급감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아마 중국의 영향도 있었을걸요. 그런 내용들 뭐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보면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어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하고 나서 좀 시장은 좀 조정을 받지만, 뭐 여기서 좀 좋은 것으로 해석하겠죠. 아, 연준이 경기를 좋게 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끌어올리겠죠. 그런 것들. 네, 목요일 날이 중요합니다. 목요일 날그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규정을 좀 바꿔서 정책금리처럼 그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대 있는데 이거를 금리 인하는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인 얼마 거고. 넘 그건 아니더라도 인하할 그렇죠. 것이다 쪽으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지준율 인하,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인민은행이 그렇게 발표를 할때 중국 정부가 같이 이제 뭐 개인소득세 감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강도 있게. 근데 일부 쪽 해외 펀드에서는 중국은 망하는 거니까 고강도 정책을 아무리 펼쳐도 중국 경제는 위축될 거야라고 하면서. 근데 중국 경제가 망가지면
그러면서 쉬는 곡이 좋대요. 그거는 조금 뭔가 안 맞는 부분이 그쵸? 있죠. 예. 네,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고강도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표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이 중요하죠. 금요일 날 우리나라 20일까지의 수출 통계가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월 달 거거든요. 네, 이건 그러면 정말 딱 보이겠네요. 예. 이제 그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목요일 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조 초반에는 거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재료에 대해서 호재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끌어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시장이 진리거든요. 시장이 맞는 거고 시장이 진리인 거고 그걸 해석하는 거는 투자자들의 몫인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하고 나서 이 문제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있고 다음 주 금요일 날 2월 달 독일의 제조업 PMI, 미국의 제조업 PMI 발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만큼 위축이 됐을까.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또 그러겠죠. 위축이 되면 아 경기 부양 정책 했을 거야 이런 거. 근데 어제 그렇다라면 다음 주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매일매일 두세 명씩 있어요. 특히 금요일 날은 아예 몰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위원들의 그 관련된 코멘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챙겨봐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쉽게 말씀드려서 다음 주 이제 큰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주 초반에는 기대 때문에 올라가고 주 후반에 일단은 나왔으니까 뉴스에 반응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반면에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기대되고는 있지만 그게 쉽게 나오지 않을 여지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딱 불확실하네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은 그 미국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보면 뭐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종목을 정말 빨빠르게 움직여요. 왔다 갔다 하루 만에. 그러다 보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미증시 대형주가 최근에 좀 빠졌다 다시 올라가고 막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흔히 말해서 그 미국의 다우30에 해당되는 종목들 뭐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걔네들이 좀 올라가 주니까 주가지수는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죠.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 지수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만 그거에 이제 지수에 현혹되지 마시고 종목별로 발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별 장세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인다. 지수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겠네요.